한 잔당 너무 센데 제일 많이 내는데 1억이 넘어요. 천안식 광고협회는 광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화이팅! M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령의 파워경제톡의 박종령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광고협회 박영덕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덕 회장님의 남다른 봉사정신과 지역사랑에 대한 열정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그 박영덕 회장님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딱딱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식 광고협회는 광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화이팅! 네. 네, 이제 좀 부드러워지셨나요? 네. 박영덕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천안시 광고협회는 어떠한 단체인가요? 예, 저희 광고협회는 원래 광고협회라기보다는 천안시 지부라고 명칭합니다. 네네네. 그 내막은 한국 5개 광고 중앙에 밑에 전국 17개 시도협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충청남도에는 15개 시 지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천안시 지부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박영덕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천안시 광고협회가 천안시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지원해주는 혜택이 좀 있나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부분 없는데 전에는 이제 저희가 그 5개 광고물 보수교육이라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 교육 같은 거 할 때 대관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을 갖다 배려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없어서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천안시 광고협회에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 그 광고인으로서 5개 광고 업체들이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또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게 5개 광고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네. 뭐 광고물이 뭐 낙하한다든가 파손한다든가 대인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정부에서 5개 광고 업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그 비용이 한 4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원들이 다 그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회원사한테. 아, 손해보험을 지원해줘서 협회 회원사들이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협회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MTV. 그러면 우리 그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광고협회 발전 방안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그 천안시 지부장으로 2월달에 취임을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천안시에서 최초로 한국 5개 광고 아니 천안시 5개 광고물 대전을 열으려고 합니다.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대학에 있는 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출품 받고 또 저희 광고인들한테 또 출품 받아서 그걸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이 상금도 좀 푸짐하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좀 천안시 광고물 대상전을 열 계획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천안시 광고협회가 다른 광고협회보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또 박영덕 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천안시 그 광고협회에 향후 발전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광고협회가 이제 천안시에서 시 지정 현수막 그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천안에 5개 광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한 250억 군데가 되는데, 저희 협회는 사실상 한 80여 업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턱이 높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많이 좀 주저하셨던 분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분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시에 5개 광고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누구나 오셔서 저희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향후 또 저희도 좋고 또 많은 그 혜택을 서로 골고루 향후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그 회원들에게 혜택을 많이 그 제공하는 네네. 광고협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회장님께서 그 광고협회를 운영하시면서 최고 큰 고민이 네. 이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계신데 네. 그것은 이제 재활용이나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계신가요? 일단 그 현수막이 불법으로 달게 되면 무진장 소모적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투입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네. 또 그 철거한 부분을 또 폐기를 처리해야 되고 네. 비용도 발생하고 그래서 네. 저희 협회에서는 그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 네. 네,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단 그 현재 불법 현수막을 단다는 자체는 위법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그 불법 현수막을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불법 현수막은 좀 안 달았으면 좋겠다. 네, 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그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네. 네, 끝으로 그 우리 광고협회 회원사들과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네. 코로나 위기에 힘내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광고협회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께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여기저기에 막 그 무분별한 또 광고물 부착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돈도 벌어야 되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시 입장에서는 또 도시미관도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조금 어렵겠지만 준법적인 그 질서 내에서 네. 광고물을 좀 부착하고 네. 그다음에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 많은 그 광고물을 좀 활용해서 서로 이겨내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천안시 광고협회 발전을 위해서 네. 회장직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다른 그 봉사정신과 네. 지역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느껴져 봅니다. 네. 하여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천안시 광고협회 박영덕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박영덕 회장님의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과 광고협회의 발전을 위한 열정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기회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영의 파워경제 톡톡톡.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V. 사장님, 차를 어떻게 고쳐놓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차를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제 차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새 차를 만들어 놨네요. 죄송합니다. 아하이. 새 차를 원하십니까? 저희 태성매뉴얼 서비스에 오시면 무조건 3년을 보장해 드립니다.